자, 13번 문제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13번 첫 번째 문장에서 너네들이 한번 핵심 소재 잡아볼래요? 소재가 뭘까요, 여기서? 일단 주어를 잡아야 되죠. 주어가 뭐죠? AI의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관점이죠. 동사 어딨냐면 저기 뒤에 있죠. 자, bears의 어감을 잘 몰라도 little relation이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와 관련이 없다? 실제로 전 세계의 리서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되나요? 이때 소재를 놓치면 안 돼. 소재가 뭐야? AI 브렉트루스죠. 그럼 AI 브렉트루스에 대한 관점이 뭔데? 조금만 더 가져가. 대중이 얻는 유저. 어디에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대중이 미디어로부터 AI 브렉트루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아직은 추상적이지. 인사이드 랩 봤을 때뭐 느껴야 돼? 그 실험실에서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되죠. 잠깐 보기 볼게요. 자, 일단 1번에는 핵심 소재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항상 소재 위주로 보기를 보세요. 자, AI 브렉트루스가 있고요. 자, 방향을 읽을게요. 인스턴트 석세스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은 뭐지? 오래 걸리는 성공이다. 아직 방향은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은 방향만 보면 되겠군. 이렇게 잡아놓고 보기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어때? 인간과 기계 간의 관계를 다시 발견하기. 소재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전혀 아니죠. 소재 지우고요. 자, 3번에는 AI 브렉트루스가 있죠. 자, 실험실 밖에서 탄생했대요. 아까 인사이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치? 실험실 안을 소개했잖아요? 일단 이거 두개요. 좀 따기는 할 텐데. 이런 느낌. 4번에 없죠? 4번에 AI 브렉트루스 없잖아요.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스스로 발전하는 어떤 특성이래요. 이거 소재 탈락이고요. AI네요. 인간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개척자 역할을 AI가 한다. AI가 엄청나게 플러스지, 이렇게. 근데 앞에 봐봐. AI가 막 플러스하러 갔냐, 아니면 너네가 우리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AI의 생각이 실험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방향이. 실험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잖아요.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야?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뭐가 너네들 관점과 실제랑 뭐가 다른데 차이를 설명하는 방향이잖아요. 5번 같은 게 답이 되면은, 이 AI를 막 플러스로 막 소개해야 돼. 뭐 AI가 막 대단한 어떤 뭐 발견이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들. 그 벌써 1번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공이 즉각적인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기를 빨리 보고 카테고리 잡아준 다음에 계속 읽는 거야, 위에서. 알겠나요? 자, 실험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리서치는 많은 생각과 그다음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포함된다. 일단 동사 뒤에 방향을 잡아. 뭐 많이 하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설명이 나열될 때는 공통점을 잡으면 돼. 방향은 동사 뒤에 나오니까. 그냥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재발견된대요. 계속해서 동그라미. 자, 두개 합치면 뭐 많이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다시 발견되고. 자, 좋은 생각이 종종 발견이 안 돼요. 그때 당시 때, 그리고 나중에 이해될 수도 있대요. 언제? 나중에. 자, 보기 봐. 지금 잡은 거세 가지 방향, 뭐 많이 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나중에 발견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이 버려지고, 그치? 발견되고 또 재발견되고. 그러면 상대적인 관점을 봐야 돼, 보기를. 1번, 3번, 5번 중에 뭐가 더 가까워, 지문의 방향에. 1번. 인스턴트 한게 아니야. 3번은 실험실 밖에서 일어나? 아니죠.
5번 아예 아니죠. 이런 느낌이에요.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고, 그 보기의 카테고리와 지문의 카테고리 틀 잡아놓고 계속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남아. 그걸 빨리 느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지. 절대 지문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야. 막 빨리 읽을 때, 왜냐면 완벽하게 이해할 시간이 없고, 1분 30초, 내 1분 30초를 지금 연습은 시키지만 실전에서는 이제 50초 안에 끝내야 되거든. 정상적으로는 주제 제목이 50초에서 1분. 그러니까 쌤도 1분 안에 문제 풀려고 읽을 때 이 패턴 찾는 거야. 빠르게. 어려운 지문들은 이해 잘 안 돼요. 좀 더 생각해, 이해돼. 나도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 문장도 봐봐. 그 다음 문장 슉 넘어갈게요. 왜냐, 아까 주절 분석 끝냈으니까 흐름 잡아봐.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된대요? Try it out. 시도되죠. 처음에는 간단한 문제 시도가 된대요. 그래서 뭘 보여주게 되냐면, 이 기본적인 직관들이 맞았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시도돼서 확인하게 된다. 얼마나 잘 그들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맞춰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아이디어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쁘게 연결이 돼야 한대. 이쁘게 지금 위에 글에서, 야, 즉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방향으로. 쌤이 지금 수업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너네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려고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접근. 실제적으로. 막 깔끔하고 이쁘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푸는 거, 그 너네 그렇게 안 풀거든요. 문제도 요즘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지저분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 답이 가는지, 이 느낌. 그럼 1번인 거 느껴져요? 1번인 거? 1번인 거. 상대적인 거야. 다섯 개 보기 중에 1번이 제일 방향에 가깝다. 그리고 답이 1번이 되죠. 됐죠? 네, 하나 더. 자, 14번은 수능 문제네요. 네, 이 문제는 쌤이랑 많이들 풀어봤어가지고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기억나나요? 자, 이제 딱 3분 남았으니까 실전처럼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니까 쌤이랑 같이 1분 30초 안에 풀어봅시다. 네, 말하면서 푸니까 3분이면 1분 30초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첫 문장 보니까 첫 문장이 강해요. not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통념. 근데 하지만 역접이죠. 역접. 하지만 역적. 자, 그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 터치가 시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슨 터치지. 그럼 핵심 소재가 터치 같고요. 터치는 모든 부분에서 시간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치? 그러면 시간이 터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터치가 시간 기반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너가 실험을 해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 뭐야? 다 예시죠? 답 찾자. 자, 핵심 소재는 터치고, 그 다음 방향은 터치가 시간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거야. 자, 1번 터치와 움직임 탈락. 움직임이 아니라 시간이니까. 자, 2번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플러스죠. 터치에 숨겨진 본질이다. 자, 여기서 이제 논리 하나 공식화 시키면 A가 B에 필수적이다. 요거 가지고 예전에 수능 문제 푼 적이 있는데, 그럼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A가 B에 필수적인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터치의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시간이 터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3번은 이 타임리는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이죠. 그게 탈락이 되고요. 자, 5번은 터치의 역할. 이제 역할 나오면 바로 원인으로 보여야 돼. 그치? 터치의 역할이잖아. 4번 같은 경우에 그럼 터치가 원인으로 들어가요? 근데 아까 터치가 원인이 아니었죠. 시간이 원인이었죠. 터치가 시간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터치가 시간 개념 형성의 역할을 한대요. 그럼 4번이 답이 되려면 터치 때문에 시간 개념이 생겨야 돼. 근데 아까 위에 거는 터치 때문에 시간 개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였지?
터치가 시간을 기반으로 두는 거였지. 그래서 4번이 탈락이 되는 거야. 5번에는 터치의 놀라운 기능이래요. 지식을 촉진시키는 역할로서. 터치가 지식에 영향 미친다는데 지식 안 나오죠? 시간이죠? 답 몇 번? 2번. 이렇게. 네,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가 방향 잡은 다음에 보기랑 연결해서 요, 그, 이 흐름, 어떤 게 답이 되는지, 이 느낌. 네, 소재 방향에서 요거를 많이 키우시면은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네.